갑작스러운 자살 소동으로 한바탕 위기를 겪었던 가수 김장훈. 정신 차리니까 아산병원에서 입원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 일이 좀 커졌구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그 위험한 순간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사실 이게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처음에는 아프다가 아니라 내가 좀 이상하다. 세상에 혼자 내버려졌다는 생각이 부르는 죽음의 유혹. 그러니까 딱 극단적으로 막 죽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거 막 그 굉장히 사람이 뭘 저지르고 싶은 느낌 있잖아요. 자살 충동에 내몰린 사람들. 이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인지 왜곡에 빠져서 이 고통을 벗어날 유일한 길은 자살이라는 충동이 확 올라오거든요. 뇌가 지금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부정적인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그중에 하나가 바로 자살 기도가 되는 거죠. 뇌의 이상으로 생긴 잘못된 결정. 자살은 뇌가 보내는 위험 신호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목숨을 잃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한 해 동안 2,700여 명. 그런데 이 자살로 죽는 사람은 약 13,000명으로 이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약 5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은 20년째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그동안 다른 회원국들은 자살률이 줄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줄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사망자보다 그 기간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더 많고 하루에 35명 이상이 자살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걸까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집안에는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강아지 두 마리와 앵무새까지. 어머니와 둘이 사는 다나에게 반려동물은 특별한 가족입니다. 동물들 먹이를 주고 나면 다나도 꼭 챙겨 먹는 게 있습니다. 어떤 약이에요? 우울증 약이죠. 뇌에서 그 신경전달 물질 조절해주는 약. 약이 많이 줄었어요. 원래 막 14알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3알만. 다나가 아프기 시작한 건 중학교 때였습니다. 사실 이게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처음에는 아프다가 아니라 내가 좀 이상하다. 그냥 내가 죽어 없어져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고. 다나에겐 세상에서 가장 멋진 군인이었던 아버지. 그러나 뇌종양 선고를 받으면서 가족들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다나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애 아빠한테만 올인하느라고 이 아이하고는 뭐 문자, 카톡, 막 전화통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늘 허덕이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었고 조용하게 이렇게 아파온 거를 몰랐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버지의 곁을 지켰던 속 깊은 외동딸. 하지만 중학생 다나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 되게 소홀했고 친구들이랑 그렇게 속 얘기를 막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빠가 아프시다는 사실을 중학교 3년 동안 아이들에게 숨겼었어요. 아픈 아버지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혼자 참아내면서 다나는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부터 다나는 춤을 배우고 있습니다. 폴댄스인데요. 다나가 봉에 의지해서 춤을 추는 폴댄스를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폴댄스가 봉이랑 마찰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해했을 때 느꼈던 그 아픔들이랑 되게 비슷해요. 이 운동을 계속 하려면 상처를 더 늘리거나 만들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자해를 끊는 데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울감이 극에 달한 다나는 몸에 상처를 내며 자살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느껴져서 나도 살 이유가 없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이걸 이겨낼 이유가 없겠다. 굳이 행복할 필요도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늦게 다나의 상태를 알게 된 어머니의 충격도 컸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네가 왜 뭐가 부족해서 아빠 없는 빈자리를 엄마는 나름 노력한다고 했는데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똑똑한 네가 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아이한테 막 궁지를 모르는 말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자해와 자살 시도. 그러나 다나는 치료를 받으면서 달라졌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이 뇌의 문제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 위기에 빠져서 자살을 생각할 정도가 되면 안쪽 뇌는 뜨거워지고 앞쪽 뇌,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시야가 확 좁아집니다. 인지 왜곡에 빠져서 이 고통을 벗어날 유일한 길은 자살이라는 충동이 확 올라오거든요. 우리 뇌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움직인다. 대뇌 피질 안쪽에 자리 잡은 변연계는 외부 자극에 감정을 일으키는 뇌다. 우리가 어떤 감정에 치우칠 때 전두엽이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그 균형을 잡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의 뇌는 두려움이나 불안에 반응하는 변연계의 편도체와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 심지어 두 조직을 잇는 신경망이 얇아져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우리 뇌가 원래 전두엽하고 뇌 안에 제일 안쪽에 변연계가 이렇게 백질 트랙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게 누구나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뭔가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충동이 증가되고 우울증에서 충동이 자살 충동이 있는 분들은 정상인보다 그러니까 어떤 충동이 올라왔을 때 이거 억제를 잘 못해요.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응급실로 이송됩니다. 이들은 대부분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정신 건강 관련해가지고 그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어떤 분들은 그 자해나 자살을 하시면서 또는 하고 나서도 직접 119로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2022년 국내 주요 80개 병원 응급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살 시도자는 무려 2만 6천여 명. 특히 20대 자살 시도 환자는 27.9%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20대 사망의 주요 원인은 바로 자살입니다. 취재팀은 그중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작년 가을쯤에 자살 시도를 하셨어요. 그 처방약을 과다 복용을 하시고 본인이 한 1시간 정도 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해서 오시게 된 분이시거든요. 치료를 받고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온 이유진 씨. 자살 시도는 친구와의 이별 때문이었습니다. 우울했을 때 항상 옆에 있어줬던 친구가 있었어서 이제 그 친구랑 이별을 하게 되고 이제 조금 이제 그 뒤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살 충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유진 씨는 자살 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에 적극적인데요. 예. 자살 충동을 일으킨 오랜 우울감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조금 저를 맞벌이셔가지고 혼자 두고 계셔서 근데 그렇게 크면서 이제 학교 생활도 딱히 제대로 적응 못하고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지금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냥 우울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이유진 씨는 자신과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꾸준히 치료받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서 주변에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 번쯤은 가봤으면 좋겠어요. 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가까운 가족을 자살로 잃은 유가족입니다. 그 동생이 죽은 이후에 동생의 의료 기록을 봤거든요. 그 의료 기록을 보니까 무려 10년 동안 보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병원에 가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받았더라고요. 우울증 치료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터져나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쉬운 길을 나도 택하고 싶다라는 거를 부모가 어떻게 했으면 자식이 자살을 했을까. 그러니까 자살했다는 말도 못하고 남들한테 눈치가 보이고 저쪽이 큰 죄인인 거예요. 내가. 자살 유가족은 그 슬픔과 말 못할 고통에 시달리다 자살 고위험군이 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속 울었거든요. 네. 그러고 한 석 달 만에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이제 제가 이제 너무 힘들고 해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 저 구청의 간호사 선생님한테 저 좀 도와달라고. 가까운 사람을 자살로 잃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이렇게 서로의 곁에 있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고통 속에 살 필요가 있는가? 갚으리자 가면 끝인데 이 생각만 하는데 이렇게 더 그걸 이겨내고 어떻게 누구 도움이든지 아내의 도움이든지 사회의 도움이든지 국가의 도움이든지 받아서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살고 보니까 아, 안 죽고 살기를 잘했구나. 이제는 죽기 싫어요. 네, 진짜 이렇게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자살을 시도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데 교수님, 실제로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이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자살 시도를 해서 응급실에 방문하는 분들이 1년에 4만 명이 넘습니다. 일부에서는 나를 왜 살렸냐 이렇게 의사를 원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도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고 나면 아 그때는 자살 말고는 뭐 다른 생각이 없었다. 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살을 생각할 때는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자살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박 기자님,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살의 특징이 좀 있을까요? 증가율을 보면 10대 자살률이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5년 새 1.5배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한 16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벌써 20명대 초반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또 자살 이유는 좀 다양한데요. 이 자살자 10만 명을 경찰 수사 기록을 분석한 자살 사망 분석 결과 보고서가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이 1위가 정신건강 문제가 31%를 차지했는데요. 그러니까 자살자 3명 중 1명은 그러니까 정신건강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경제적 어려움이었고요. 그리고 신체적 건강 문제, 그리고 가족관계,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직업 순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대인관계는 지금 아니라 예전부터 있던 문제인데 요새 왜 이거를 생사를 가르는 문제가 된 걸까요, 교수님? 네, 예전에는 가족들이 이 정신과 의사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일부 담당을 했었거든요. 가족들이? 네, 대가족에서 어르신이 나를 품어주기도 하고 내가 고민을 상담할 가족 친지들이 아주 근처에 많이 있었죠. 그러네요. 근데 가족의 어떤 안전망이 약해지고 사회 안전망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사회가 굉장히 많이 각박해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살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자살의 원인 중에 정신적인 문제가 주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자살하는 분들의 정신질환을 알아봤더니 우울증이 80%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이나 이런 뭐 마약 같은 중독 질환이 32%, 그리고 공황장애
같은 불안 장애가 22%를 차지했습니다. 오. 자, 그럼 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이 앓고 있다는 이 우울증. 도대체 어떤 질병이기에 이 자살로 이어지는 걸까요? 차만 탔다 하면 직접 작사한 노래를 부르는 배우 배도환 씨. 2년 전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면서 이제 배우 겸 가수가 됐습니다. 노래할 때는 기분이 스트레스가 풀려요. 예, 아주 지난 걸 이렇게 딱 돌이켜보면 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막 이러면서 스스로 또 뭐 대견하기도 하고. 친근한 이미지에 탄탄한 연기력으로 드라마마다 감초 연기를 해온 배도환 씨. 3년 전 지인과 채무관계가 얽힌 사건에 휘말리면서 그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는 막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마냥 딱 그렇게 그냥 죽고 싶더라고요. 저 혼자만 엮였던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하고 같은 관계 속에서 저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배신감과 자괴감에 빠지면서 그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소산할 구멍조차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이 뭘 저지르고 싶은 느낌 있잖아요. 그를 살린 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외출했다 돌아오면 언제나 웃는 얼굴로 아들을 반기는 팔순의 노모는 손수 아들 밥상을 차립니다. 아들이 밥도 안 먹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일상이 꿈만 같은 어머니. 그동안 아들 때문에 어머니도 크게 속앓이를 했습니다. 저도 죽고 싶었어요. 자식이 그러니까는 나도 따라서 또 그런 마음이 또 생기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어머니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 당연 순간에는. 그러다 이제 나중에 생각이 났죠. 아, 내가 이렇게 가면 우리 어머니 누가 보살피나. 그런 생각하면서.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배도환 씨의 노력으로 지금은 모든 채무관계가 정리되고 우울증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오늘은 한 달에 두 번 배도환 씨가 소속된 연예인 봉사단체의 활동이 있는 날인데요. 동료들과 함께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는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난 뒤 배도환 씨는 봉사활동에 더 열심입니다. 사람들 온기가 가득한 곳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가수 배도환.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는 풍겨운 무대입니다. 봉사단의 엔돌핀이라는 별명대로 그는 사람들의 우울을 한 번에 날려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우울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난해에는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젊은 층의 환자들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울증은 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빨리 변화하고 이제 1인 가구가 40%가 넘은 사회에서는 모든 연령, 그리고 특히 변화를 체감하는 젊은 세대가 우울증에 유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한희 씨는 정신건강 관련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자신의 우울증 치료 과정을 책으로 펴내면서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맞서고 있는데요. 우울증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때 잠을 못 잤고 밥을 거의 못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살이 한 달도 안 돼서 한 5kg 정도가 빠졌어요. 살이,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자니까 살이 확 빠지고, 그리고 이유 없이 일하는데 막 눈물이 막 그냥 막 나는 거예요. 우울증을 의심했지만 병원에 가는 건 또 다른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친구들이 정신과 가보는 게 어때? 좀 우울증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 그때 바로 안 갔거든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내가 무슨 우울증?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후에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잠을 너무 못 자니까 퇴근하는 게 오히려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계속 못 자고 깨니까 잠자는 시간이 너무 고통이었거든요. 당시 일기에는 이한희 씨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우울증은 극단적인 생각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뇌 부위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에 반응하는 편도체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즐거움이나 성취감 같은 감정을 일으키는 복측 선조체가 제기능을 못하고 등측 전대상 피질이 과잉 반응을 조절하지 못하면 우울감은 커진다. 이때 부정적인 생각을 곱씹고 몰입하게 하는 복내측 전전두 피질의 기능이 활발해지면 부정적인 생각 속으로 계속 빠져들게 된다. 이러한 뇌기능의 장애로 우울증 환자들은 극단적인 생각에 이르게 된다. 우울증이 오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이 좀 멈춰서고 잘못된 판단으로 들어서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또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뇌 아닙니까? 근데 그 뇌가 아프니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구나라고 다시 검증을 못하는 그런 상태를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이한희 씨는 책을 내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기회가 많아졌는데요. 우울증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은 우울증 치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속을 터놓는 시간입니다. 나린님 인스타 보면 여행 갈 때 곰돌이, 곰돌이 같은 인형 맨날 얘랑 맨날 같이 사진 찍거든요. 그냥 쓰다듬으면서 그래. 마음 진정시키고 약간. 제가 상담에서 배운 거를 상담에서 배웠어요 이런 거를. 그거를 이미 하고 있어. 아 진짜요? 왜냐하면 미래를 생각할 때 불안하고 우울하거나 걱정 이런 거는 과거를 생각할 때 나는데 그렇게 안 하려면 현재에 있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현재에 있으려면은 몸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럴 때 뭐 이제 뭘 만지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을 숨기는 것도 힘들지만 공개하는 것도 때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 우울증 거짓말이지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네 이렇게 열정적으로 NCT 좋아하는데 무슨 우울증이냐. 너는 그냥 속마음을 털어놓는 나리 씨를 위로하는 방법도 유쾌합니다. 빨리 이만 쓰세요. 증상도 치료법도 제각각인 우울증은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수님 주변에서 이 우울증 환자 알아채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대 대학생이 우울증으로 제 외래에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작년에 오고 싶었는데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작년에 오지 왜 못 왔을까? 그랬더니 작년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무슨 정신과 치료냐고 역정을 내셔가지고 못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치료를 못 받고 1년 동안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정신과 치료 받아봐라 해서 정신과에 왔고 치료를 받고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이다. 네. 우리가 흔히 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울증은 감기와 이 치료 기간이 좀 다릅니다. 감기는 증상이 좋아지면 바로 약을 중단하잖아요. 근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재발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더라도 일정 기간 약을 유지를 하시는 게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근데 박 기자님, 이 사회적 편견 때문에 제가 병원을 가고 싶어도 아, 저 사람은 정신과 치료 받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불편한 시선 받을까 봐 좀 꺼려지기도 해요.
한 해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는 사람이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요즘에는요, 청소년들도 우울증 호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치료를 받으려면 보호자가 함께 가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자기 자녀만큼은 아, 설마 우리 아이가 우울증일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치료 시기가 자꾸 늦춰지고 미뤄지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 많습니다. 네, 기자님, 그럼 다른 나라 상황은 좀 어떨까요? 1980년대 자살률이 높았던 이 핀란드, 나라를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북유럽 국가인 이 핀란드가요, 과거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핀란드가 이 150개 국가 대상으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했는데 거기서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1위에 선정된 겁니다. 1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자살률 1위였던 나라가 지금은 가장 행복한 나라 1위가 된 겁니다. 핀란드의 비법은요, 가장 먼저 자살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했다는 겁니다. 1986년도에 국가 차원에서 심리부검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건데요. 심리부검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자의 지인, 친구들을 다 만나보고요. 그리고 유서나 일기장도 보고요. 또 병원 진료 기록도 다 샅샅이 살펴봐서 자살의 원인을 찾은 겁니다. 5년 동안 6만 명의 전문가가 투입이 됐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자살한 사람의 93%가 정신질환을 앓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또 80%가 우울증을 앓았다는 것을 밝혀낸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이 핀란드 정부는요,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국가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했고요. 1990년대 인구 10만 명당 30명 넘던 자살률이 2020년엔 그 절반 이하인 12.9명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나 줄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심리부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 유가족들이 이 경험하는 아주 강한 심리적인 고통이 왜 자살을 막지 못했을까? 라는 그런 죄책감이거든요.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 유가족이 또 자살 고위험군이 됩니다. 그래서 자살 사망자를 분석을 해보면 한 42%가 자살 유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이 원래 이 현실에서 보면 자살을 좀 터부시하면서 이게 쉬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자살과 관련된 이 심리부검 비율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자살 사망자의 1% 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근데 이 심리부검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우리나라 자살의 원인도 찾고 그리고 자살 유가족에게 심리적인 지원도 더 충분히 제공하고 그래서 심리부검을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두가 상당히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살을 막으려고 애쓰는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공연 준비를 위해 미용실을 찾은 가수 김장훈 씨.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공황장애를 공개한 그는 그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와요. 숨을 못 쉬는 거, 폐소공포, 고소공포, 뭐 누가 나를 상해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주로 폐소. 그 터널에서 차가 막히잖아요. 내려서 뛰어야 돼요. 이거 무너질까 봐. 공연 준비에 완벽하려고 하는 성격은 무엇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생긴 공황장애는 가수 생활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네 번의 성대결절과 우울증, 공황장애 증상이 심해지면서 그는 자살 소동으로 한바탕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때 119도 왔다고 119 왔죠. 119 왔는데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이렇게 나 아무렇지 않지 않냐고 하면서 말을 하고 돌려보내고 근데 정신 차리니까 아산병원에 제가 입원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뭐 일이 좀 커졌구나. 힘든 독도 현지 공연을 불사했던 지키미로 역동적인 발차기 퍼포먼스로 공연의 장인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가수 김장훈. 그런데 5년 전부터 그의 실수를 흉내내고 따라하는 영상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망가진 이미지가 놀이의 소재가 된 겁니다.
저의 이상한 것들만 짝이 입기를 해서 야 이게 가수냐? 그럼 당연히 이상하죠. 해서 했는데 사실 없는 걸 한 건 아니잖아요. 편집의 묘를 살린 거지. 그건 뭐냐면 공황장애로 정신의 바닥을 쳐봤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오는 거는 뭐 멘탈이 강해서가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어. 재밌어. 망가진 이미지를 즐기는 팬들과 소통하면서 노장 가수 김장훈은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젊은이들이 가득 찬 공연장, 콘서트의 마지막 인사는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뭐 우울증이 걸렸든 뭐 사업이 실패했든 뭐했든 죽고 싶은 순간이 있고 너무나 힘들어요. 사람에 따라 정도도 다르고. 근데 결국에는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합시다. 그러니까 노래로 얘기하는 거죠. 5개월 전 자살을 시도했던 이유진 씨는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더 이상 자살 충동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졌습니다. 취재팀과 함께 자신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뇌기능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전두엽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인지적인 그런 노력들을 요구하는 그런 과제에서는 전두엽의 활성도가 좀 떨어져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특히 좌우의 전두엽의 활성도에도 불균형이 좀 있었고요. 이유진 씨는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우울감이 들 때 그 마음을 조절하지 못해 힘들다고 했는데요. 하루에 두 번 10분씩만 시간을 내면 할 수 있는 마음 챙김 명상을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건데요. 다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오로지 호흡에만 집중하는 마음 챙김 명상은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10분 동안 우리 뇌도 휴식을 취하는 셈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음 챙김 명상은 우울증 환자의 자살 생각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내가 죽는 것 말고는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매몰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한 발짝 빠져나와서 이 생각을 객관적으로 마주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생각을 떠나보낼 수 있고 그 생각을 놔줄 수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실제로 진짜 필요한 것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예방만이 유일한 대책인데요. 교수님이 주변에 이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만약에 친구 SNS 계정에 죽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써 있으면 어떤 의미일까요? 아 걱정은 되는데 애써 조금 외면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더 클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대부분 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네. 너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니? 라고 꼭 물어봐야 될 시점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사실 갑자기 그 메시지를 보고 나서 갑자기 전화해서 너 자살할 생각 있니? 이렇게 묻는 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 자살 생각 있냐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자살 충동이 있으면 어쩌나 이런 걱정도 맞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자살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오히려 자살을 하고 싶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자살에 대한 질문을 꺼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미국 뉴욕주 6개 고등학교 학생 2,300명을 대상으로 자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울증이 있는 학생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었던 이런 학생들 이 두 군이 이제 자살 고위험군인데 이 학생들에게 자살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우울증이 감소하고 자살 생각도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자살 충동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자살에 대해서 질문을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자살 생각이 있느냐, 자살을 하려고 했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살한 분들을 보면 한 10분 중에 9분이 자살 사망하기 전에 자살에 대한 경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알아차린 비율을 보면 불과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유는 설마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모습을 말과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설마보다는 혹시 자살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고 다시 한번 자살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힘들어서 이렇게 죽고 싶다고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런 죽을 그 힘,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보통 흔히들 맞죠, 좀 얘기도 하는데 이러면 좀 안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힘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이런 노력에 대해서 무시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과 살고 싶은 마음, 양가 감정 중에 죽고 싶은 마음에 더 무게를 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잘,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잘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그분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그간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전문가에게 연결해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기, 생명지킴이 교육이 그것을 알려주는 과정입니다. 혹시 주변에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다음에 자살예방센터에 연계를 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새로 만들었죠. 109번 네. 네, 자살 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 109번으로 연락을 하셔도 자살과 관련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